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사디과 같이 간지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선 벌크업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먼저 해야 할까요? 실제로 많은 초보자분들이 벌크업을 먼저 해야 할지 다이어트를 먼저 해야 할지 많이 물어보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획일적인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체형으로 목표와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이 벌크업을 먼저 진행할 경우 3대 중량과 체중을 빠르게 늘리는 데에는 매우 유리하지만 원래 있던 살 위에 추가적인 살이 붙는 살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운동에 재미를 붙이기 이전인데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더디다면 그만큼 운동과 식단을 지속할 동기부여를 얻기가 어렵겠죠. 반면 다이어트를 먼저 하게 되면 안 그래도 근육이 없는데 살까지 빠져서 더더욱 멸진함으로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체지방을 관리하면서 웨이트트레이닝을 병행하는 클린 벌크업을 진행할 때 가장 빠르게 운동화 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각적으로도 몸이 발전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운동에 재미를 붙이고 꾸준히 발전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얻기가 더 유리하겠죠. 더군다나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살을 마구 찌우는 것보다는 클린 벌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이상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지크 챔피언 세르 해석이 알려주는 운동 꿀팁과 클린 벌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식단과 영양 꿀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르가 알려주는 첫 번째 식단 꿀팁은 바로 아침 식사와 운동 전 식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운동 강도를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선 충분한 식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아침 식사와 운동 전 식사의 경우 충분한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최소 5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단백질을 저녁에 더 많이 섭취했을 때보다 아침에 더 많이 섭취했을 때 근성장애 정도가 30%가량 더 많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 체중에 맞게 하루 총 칼로리 설정하되 아침과 운동 전에 충분한 식사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디기 알려준 두 번째 운동 꿀팁은 바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주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관리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다도 효율적인 고강도 웨이트 훈련을 위한 심폐기능 강화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경우 운동을 마친 후에도 운동을 하기 전보다 산소 요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 종료 후에도 최대 24시간 동안 칼로리 소모가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어 체지방 감소를 극대화하는데 최적화된 훈련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리가 알려준 세 번째 운동 꿀팁은 바로 실패체험까지 운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상급자 분들의 경우 몇 세트 실패체험 근처까지 진행하는 것보다 다음 세트를 위한 힘을 남겨놓는 것이 전반적인 운동 볼륨을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근성장에 더 유리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봤을 때 초보자 분들의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실패체험까지 진행하는 방식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보다 근성장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했다고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추가적인 꿀팁은 바로 아미노산의 섭취인데요. 아미노산은 근육과 뼈를 비롯한 신체 부위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회복에 관여하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크고 강력한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에 속하는 아르기닌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데요. 2020년 아르기닌 관련 논문 1464개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기닌을 8주 내외를 섭취했을 때 체지방을 감소시키면서 지방을 제외한 체중의 증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저처럼 클린 벌크업을 목표라는 분들께 굉장히 적합한 보충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즐겨 섭취하는 시추 아르기닌의 경우 5000mg의 고함량 국내산 아르기닌과 함께 아르기닌 낮은 흡수율을 보완하기 위한 시추 성분이 추가로 함유되어 있는 제품으로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아르기닌 보충제입니다. 이번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단 7일간 오직 일반인 클래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5+3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 혹은 댓글란 링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